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사고 장면 보시죠. 사고 장면. 이런 저 뭐야 저 뭐야 왜 거길 왜 올라가? 근데 여기 택시가 섰어요. 택시가 봤습니다. 지금 시간은 몇 시일까요? 지금 시각은 새벽 2시예요. 여기는 수원입니다. 네, 수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. 자, 사고 장면. 택시 가고 저 옆에 가는데 저 소리도 나고 봤겠죠? 예, 택시가 저거 분명히 음주다. 음주야. 저 음주야. 손님, 죄송한데요. 저 음주 차량 좀 잡아야 되겠어요. 예. 저거 그냥 놔두면 저 더 큰 사고 나요. 혹시 저러다 사망 사고 나면 어떡해요? 손님, 죄송합니다. 그리고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, 그리고 유턴해서, 예. 그래서, 그 차를 쫓기 시작합니다. 예. 자, 이제 보세요. 저 차가 어떡하나요? 예, 지금 손님한테는 이제 정말 죄송한데로 말씀드리고요. 그래놓고 저 차가 가는 거, 저 상태로 가는 거 보세요. 저 상태로. 도망가는 거, 도망가는 거예요. 도망가는 거. 아, 저거 그냥 놔두면 나중에 진짜 큰 사고 나겠죠?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어요? 추적합니다. 예. 네, 경찰에 신고하고, 경찰에 신고하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? 네. 야, 어디로 들어갈까요? 저기 아파트 같은데, 예, 아파트로 들어갑니다. 아파트로. 저건 안 돼. 저건 오늘, 네, 오늘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도 내일 또 사고 내서. 아니면 일주일 후에 누군가 죽일 수도 있어. 저건 잡아야 돼. 저건 잡아야 돼. 저건 잡아야 돼. 아, 저거는 예. 저 차에 내가 당할 수도 있고.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합니다. 경찰 왔어요. 와, 이거 너덜너덜 이대로 놔두고 예. 참나. 허허. 아니, 왜들 그러는 거예요? 왜들? 그리고 나는 내할 일을 다 했으니까 묵묵히 나는 경찰한테 인계해주고 네, 떠납니다. 저분께서 진짜 여러분 살리신 거예요, 여러분이요. 저런 사람, 예. 나 사고 냈어. 이제 음주운전 안 해야지. 그럴까요? 아니, 또 해요, 또 해요. 크게 혼나야. 혼나도, 혼나고서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. 네, 저분. 진짜 지금 새벽 2시면은 제일 이제 낮반이 있고 밤반이 있거든요. 밤반은 지금이 제일 피크인데 내 생업도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. 이때 장거리도 많아요. 장타도 많은데 그걸 다 뿌리치시고 그리고 저 음주를 이 땅에서 뿌리뽑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을 주신 저제 택시 기사님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